진행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요즘이면 최팽 부부로 정말 네. 남녀노소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. 네. 특히 올해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상 영광입니다.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제가 들었는데 네, 진짜 올해 10월 1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 32주년 되는데 네. 야, 32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진짜 집안에 가뭄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둘이 안 싸우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. 우리 인꼬 부부인 거.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런 상까지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는 게 진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. 정말 눈물 납니다. 내 생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큰 절 한번 할게요. 어머머머. 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너무 네. 감사해서 고마워서요. 선생님께서는 네. 큰절 하셨는데요. 네. 최현아 씨께서는 네, 저는 뭐 하여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? 네, 네.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일단 네. 살림남 이렇게 진행하면서 네. 네. 좀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. 남자도 이 살림에 필요하구나. 네. 이런 걸 느꼈고요. 네, 네. 그다음에 이루가 될 수 없어서 는 정말 이루가 되면 불행한 일이구나 네. 또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. 두 프로그램 이 제작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, 또 한 분 감사의 말씀드릴 거는 또 한 분이 계세요. 네, 제가 옷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제 그 전달 과정에서 여기서 네. 예, 여기 신라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멍청한 인간이 딴 호텔로 가가지고. 그 옷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? 다른 동네에 예, 있는 그렇죠. 지금 예, 지금 이 옷이 어떤 옷이냐면 예, 지금 여기 호텔 신라 직원분 잠깐 빌려 입은 예, 거예요. 옷이 직원 없어서. 옷을 예, 빌려 입어 가지고 이 옷을 기다리고 있어요. 예, 빌려 주신 예, 호텔 신라 직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예. 진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아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예. 네. 예. 옷이 안 와 가지고요. 예. 아, 네. 정말 시상식 진행에 정말 예, 똑똑한 경주 신라 호텔로 가 가지고 경주 아, 이런 씨. 정말 네. 이게 개그맨 부부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쩜 이렇게 인생의 시트콤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요. 제가 팽 추진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추진력 있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최양아 씨랑 이 체격이 비슷하시더라고. 그래서 이 옷 좀 잠깐만 빌려달라 그래서 네, 네. 지금 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예, 벌벌 떨고 네.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정말 네. 호텔 관계자분들께 정말 네. 깊은 네. 감사의 말씀을 네. 드리겠습니다. 네. 아 그리고 제 네. 잠시만요. 안 맞아요. 그래서 네. 아까 전에 네. 선생님께서 32주년을 맞이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올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네. 제 나이가 올해로 56이에요. 6이다 보니까 사실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쉬운 중년이 넘어가면은 모든 거를 이렇게 좀 내려놓는 편이에요. 근데 저는 50이 되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해서 네. 이 영광된 자리가 과연 또 있을까 네, 그런 의미입니다. 저는 네. 또 네. 앞으로 10년 뒤 40주년 납니다. 50주년에도 네. 계속해서 선생님 네. 뵐 수 있을 거라고 뭐, 생각이 듭니다. 네네 네, 고맙습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제가 또 사실 두 분께서 방송에서 알콩달콩 하시는 모습들 보면서도 참 뭔가 바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방송 중에는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부부지간에도 네, 있죠.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네. 서로에게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씩 부탁드릴게요. 진실되게 말해도 돼요? 그럼요. 네. 여긴 진실의 자리입니다. 네. 네. 저는 사실 최양락 씨 후배로 네. 방송국 최양락 씨가 저를 추천해줘서 방송국에 시험을 봐서 입문을 하게 됐고요. 85년도에 네. 또 저 아니면 죽는다 그래서 예 88년도에 결혼을 아, 그런 얘기를 했고요. 뭐 하라 하나 이 네. 사람아. 그런데 이게 선후배 관계로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. 결혼 생활도 늘 30년 가까이 후배로 살았어요. 근데 앞으로는 후배가 아닌 아내로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쭉 갈 수 있고 저를 존경해주고 네. 이제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제가 최양라 씨보다 월등합니다. 이런 얘기하긴 뭐하지만 저분 깔깔대고 막 웃고 네, 맞다고 막 박수치는데 네. 아무래도 제가 최양라 씨보다 뒤지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저한테 존칭도 써주시고 네. 막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 아닌 저를 존경으로 한 여성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최양라 씨? 네네 네. 그럼요. 네. 약속했어요. 뭐 대우해줄 수 네. 있습니다. 뭐 네. 갑자기 뭐 존댓말 뭐 그런 것보다 대우해줘라는 뭐 의미로 생각을 하고 네. 존칭을 또 사용해 주시고 나도 최양아 씨를 존경하니까요. 네, 네. 서로 서로 존중하는 네. 게 중요하죠. 저는, 혹시 또 네, 팽현숙 네, 씨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네. 저는 뭐 건방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
이런 큰 상을 많이 받아본 편입니다. 근데 이 평영숙 씨는 둘째 이렇게 남편 잘 만나서 이 상 한번 받으니까 또 굉장히 건방을 떨고 허세를 부리고 뭐 이런 거 좀 그런 거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네. 이 겸손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. 용돈을 네. 예,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출연료도 많이 이제 올랐고 그랬으면 지 혼자만 먹지 말고 같이 아유, 용돈이 많이 부족하신가요? 예, 많이 부족합니다. 아유, 그래서 맨날 술 술값으로 맨날 날려요. 아, 네. 그래서 줄 필요도 없어요. 지금 굉장히 조금 네. 분위기가 네, 숙연해지네요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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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예.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최연아 씨 덕분에 남편 잘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. 제가 저 많이 부족해요. 많이 교양도 없고 많이 또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 분위기를 또 따뜻하게 하기 네, 네. 위해서 두 분의 하트 포즈 네. 하트로 분위기를 다시 한번 네 뜨겁게 네 올리기 위해서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.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다.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.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. 네 우리 부부 많이 사랑 네네 왼쪽 한번 봐주세요. 왼쪽 그럼 한번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네 오늘 두 분 집에 가셔서 싸우시죠? 아 예예 예.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2020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부탁드릴게요. 예, 예. 2020 올해 브랜드 네.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네. 2020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! 만세! 네 감사합니다. 저희는 시상식장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